얼마 전 나는 지독한 꿈을 꾸었다. 꿈의 내용은 난 학교에 있었다. 벌써 한참 전에 졸업한 나의 중학교였다. 이게 꿈이라고 알아차리게 된 것은 학교 안이 너무나 조용해서였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중학교를 찾아오게 될 일이 없었던 것도 있다. 왠지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복도를 걷고 있으면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는 게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잠시 동안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복도 구석에 있는 화장실이 눈에 띄었다. 하하, 그립네. 중학교 때의 나는 장이 약해 수업 중에도 화장실을 자주 갔었다. 그래서인지 웃기긴 해도 화장실이 제법 친근한 존재였다. 끼익 하는 소리를 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더럽다. 나는 왠지 모르게 화장실 중 한 칸으로 들어가서 양변기 위에 앉았다. 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나는 꿈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왜 내가 꿈속에서 화장실 칸에 혼자 앉아있는 거야? 점점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다. 무섭다 무서워. 왜 내가 화장실에 있는 거야? 패닉 상태에 빠져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둘러보았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무언가시 벗겨내보니 특별해 보이지 않는 종이 쪽지 한 장이었다. 꾸깃꾸깃 접혀 둥글게 되어 있었고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내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으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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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드득. 의미를 모르겠다. 원래 글씨를 잘 쓰지 못하지만 거기 써있는 글자는 평소보다 더 지저분해 보이고 급하게 날려 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장 끝 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깜짝 놀랐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리는 끊길 듯 끊기지 않으며 계속 들려왔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종이에 써져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소리가 무엇인지는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확실한 건 무언가 가벼운 느낌이 아닌 묵직한 느낌의 소리였다. 나는 정말로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벽을 기어올라 위에서 소리가 나는 칸을 엿보기로 했다. 세심하게 주위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올라갔다. 나는 보았다. 내가 있던 칸의 옆옆 칸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모두 볼 수는 없었지만 소리를 내는 것이 인간인 것은 알 수 있었다. 그것도 여자아이다. 검은 머리카락에 단발머리.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그 으드득 으드득 하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내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용기를 내서 더욱 몸을 가까이 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 소녀가 방금 잘려나간 사람의 목을 두개골까지 으드득 으드득 소리를 내고 먹고 있는 것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대로 있으면 나도 잡아먹힌다. 화장실 문을 밀어내고 뛰쳐나왔다. 뒤돌아보니 가장 끝쪽 칸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걸 봤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전력으로 질주해서 화장실을 나가 계단으로 내려갔다. 모교였기 때문에 학교 내의 지리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나는 3층 계단을 한 번에 3, 4칸씩 뛰어내려 곧 1층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나는 이상한 걸 봤다.